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정말 급락했습니다. 기술주들도 어느 정도는 보완해주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바로도 급락세가 간밤 연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또 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요. 또 내일은 FOMC 회의가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발표되고 있는 실적들뿐만 아니라 지표까지 챙겨봐야 되는 굉장히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7월에 FOMC 고용과 인플레 지표 집중하면서 9월에 금리 인하할지 그 시그널을 찾아봐야 되는 시간인데 일단 간밤에 나왔던 6월의 졸츠 보고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전월 대비는 일단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는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토리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냉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 구인 건수는 818만 4천 건으로 전월 대비는 4만 6천 건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2년 3월에 1,200만 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또 지난 4월에는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더 냉각되어져야 된다,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보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잡아갈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더 강력한 노동시장에서의 냉각 신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에 또 7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만큼 고용과 인플레,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잡혀가고 있는지 시장에 더 강한 자신감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 지난주부터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실적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세가 지난주부터 쭉 이어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2분기 나름의 호실적인 것 같았는데 AI 쪽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간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매출 상황 다시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 전년 동기 대비는 15% 증가를 했죠. 647억 3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 주당 순이익 9.8% 늘어난 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2.95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AI 쪽에서 부진이 현재 시간의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AI 매출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285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전년 동기 대비는 20% 정도 늘어난 규모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최근 월가에서는 이 AI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그 분야에서 수익성을 확인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미국의 기술주들의 상승이 AI 열풍 덕분에 나왔던 만큼 사실 2분기나 하반기 AI에 대한 확실한 숫자를 보여줘야 투자자들은 매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도 AI와 관련해서 시장이 기대했던 숫자는 아니었다라는 게 시장의 충격으로 가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던 이슈죠. 엔비디아 제국이 이제 무너지는 걸까요? 지난 6월부터 조금씩 그 균열의 조짐이 강력하게 나왔었는데 어제는 애플과 구글의 동맹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의 가격 급락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소식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애플이 발표한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애플이 이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을 지금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 프로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들은 이번 발표가 엔비디아의 AI 칩 독점에 균열을 일으켰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애플이라는 빅테크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엔비디아 칩 대신에 구글의 AI 칩을 선택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GPU 가격도 개당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에 달할 만큼 굉장히 높게 가격이 올라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기 위해서 빅테크들도 힘을 모아서 탈 엔비디아를 하기 위한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5월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나 인텔과 같은 이 미국의 주요 AI 그리고 IT 기업들이 울트라 가속기 링크를 결성했는데요. UA 링크라고 불리는 이 링크는 엔비디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AI 전용 통신 규격 NV 링크에 대항하는 새로운 AI 가속기 표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3분기에 본격적인 내용을 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새로 진행되는 UB 링크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점유율 시장에서 쭉 줄어들지 앞으로의 변동성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이어지는 사인 시간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 일부에서는 여전히 빅테크를 향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최근 기술주들의 하락 오히려 재진입의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을 UBS에서 전해왔는데요. 빅테크 많이 올랐던 만큼 최근에 조정 좀 가파르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빅테크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지난 6개월, 그 이후 6개월 동안 강하게 반등하는 경향을 지난 10년 동안 보여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술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지지를 받고 다시금 시장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재개할 것이다 라고 UBS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주로부터 로테이션이 중소형주로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하반기 다시금 상반기만큼의 강한 랠리를 빅테크 쪽이 이끌어줄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 나름 방어를 해주는 모습은 나왔습니다만 어제 또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을 다른 주소로 이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말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에 반하는 움직임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 CEO 간밤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면서 그 내재적인 가치에 공감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주말 사이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죠. 골드만삭스 CEO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우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는 16조 달러를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수준에서 비트코인의 전체 물동량은 정해져 있는 만큼 현재 구간 대비 16배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또 풀이를 해볼 수 있는 전문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긍정적인 시각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돼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계속 시장을 놀라게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